우와, 우리 이쪽 서빙고 근린공원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소나무가 너무너무 예쁘고 정말 좋네요. 아파트 뒤쪽으로 그거를 국립박물관하고 경계선에 이렇게 잘 조성이 됐네요. 세상에. 여름엔 너무너무 멋있겠다. 수경시설 이용하네. 여기가 분수대였던 것 같다. 소나무가 너무 예쁘다. 요즘엔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정말 이렇게 아파트 주변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예쁘네. 바로 옆인데도 한 번도 여기를 가본 적이 없었네요. 와, 여기는 소나무가 한적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와, 소나무 너무 예쁘다. 가까운 곳을 두고 몰라가지고 애기가 운동할 데가 없다고 계속 새로운 곳을 하나 가게 됐네요. 제작나무 숲. 세상에. 예전에 그 재개발하기 전에 이 느티나무 한 그루가 그 아파트 주변에 하나 아니 그 옛날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 이 나무가 너무 살려서 이렇게 살려놓았네요. 정말 와 재개발되면 이 나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 세상에, 오늘 새로운, 완전, 어머. 여기가, 타워죠, 타워. 우와, 정말 그 시골, 와, 정말 여기 너무 잘 해놨네요. 그 옛날 그 동네에 어기 그 느낌으로 그대로 그 나무를 살려가지고 은행나무입니다. 와, 정말 잘했다. 시티파크, 아니 시티파크 아니라 타워 뭐라 그러지 이거. 여기 건물이 이쪽에 붙어 있구나. 여기 워낙 아파트 단지가 커가지고 이쪽엔 처음 들어갔는데 정말 좋네요. 완전히 숲에서 우리 집으로 가려면 여기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가야 되지? 내려가는 길을
파크타워, 파크타워. 파크타워, 시티팝. 어미? 어미. 이런 생각이 들었네. 와, 대나무도 있습니다. 대나무, 소나무. 정말 너무, 정원이 너무 예뻐가지고. 도심 속에서 이렇게 대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네요. 아, 예쁘네.